오늘은 시편 119편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시편 119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생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모든 성경의 기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지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장입니다. 이렇게 시편 119편이 성경에서 가장 긴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바로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 되며 삶의 목적으로 우리의 비전을 이끌어 주시는 살아계신 생명의 그 말씀인 것을 우리는 가히 짐작하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은 176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22개의 단락으로 있습니다. 8절씩 해서 176편을 8절씩 해서 22개의 단락으로 해서 176절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히브리어 알파벳 22자를 가지고 첫 글자를 시작해서 그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119편 그 말씀이 모두가 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달콤하고 또 우리의 갈 길을, 우리가 살아갈 길을 제시하고 인도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가운데 오늘은 97절에서 10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합니다. 시편 119편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여러 가지 다른 표현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성경의 여러 가지 표현들 가운데 시편 119편에서 볼 수 있는 그 표현들은 오늘 말씀과 같이 주의 규례, 그리고 법도들, 그리고 율례, 그리고 증거, 이러한 다양한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리고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이렇게 주님의 증거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들로 삼으면서 그 말씀을 늘 읊조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늘 묵상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종일 묵상한다는 시편 기자의 고백,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우리는 항상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시편 기자는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그 말씀을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이 나를 생명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를 생명의 길로 하나님께로 예수님 믿는 그 믿음의 근간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 말씀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묵상할 때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안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또한 시편 기자는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와 언제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뜻에 그리고 진정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는 하나님이 분명 더 정확하고 완전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이끌어가시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풀어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걸림돌 방해, 우리를 괴롭히는 것들, 힘들게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는 다 극복해 나갈 것입니다.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주의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이 세상에 험난하고 어두운 삶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며. 노인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그 연륜을 상징합니다.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친다고 욥기 32장 7절에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삶의 경험이 풍부한 그 노인의 명철함보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더 확실한 그 삶의 올바른 방법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비결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그 수많은 경험들보다 승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확실하게 제시해주고 이끌어 가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만 나아간다면 모든 어두운 제약의 길에서 당하지 않고 이겨나갈 수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피조플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힘이며 능력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 대결절에서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발을 금하여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다는 것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이것이 바로 승리인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지켜나갈 때 우리에게는 어떠한 어려움에도 우리는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그 힘을 맛보아 알기를 원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주께서 가르치셨으므로 102절에서 내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은 항상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신명기 17장 20절 말씀을 보면 마음이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명령에 떠나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 이상 교만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서 떠나서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런 자에게 그 왕위가 장구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입니다. 생명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자르나 우르나 출치지 않도록 붙잡아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확실히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제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104절에서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짓 행위입니다. 악을 행하는 것. 그러한 것에서 내가 떠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명철입니다. 내가 명철할 때 죄악을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 명철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의 법도들,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십니다. 생명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으로 이 꿀과 같은 꿀은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줍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을 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으로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